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기법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번지기 기법을 이용한 풍경화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같죠. 맑은 물을 먼저 종이에 충분히 적시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이런 풍경화 같은 경우는 먼경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렸듯이 물감을 미리 조색해 놓고 이제 물을 바른 다음에 바로 이용하는 순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평붓을 이용하는데, 평붓을 쓰는 이유는 저렇게 각진 형태를 할 때는 둥근 붓으로 따기보다 시간 절약도 되고, 평면을 아주 고르게 쉽게 바르기 위해서는 저렇게 평붓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지금은 오른쪽 부분에 나무가 있는 부분을 색칠하고 있는데, 이제 물감을 진하게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붓에다가 물을 조금씩 적셔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면서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번지기 기법이 쉬운 이유는 물감을 빼면서 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도화지가 물을 한번 적셔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이가 물을 잘 머금고 있어서 번지기와 그라데이션 효과가 쉽게 충분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나무도 이제 희끗희끗 보이는 것은 이제 물 묻힌 깨끗한 붓으로 중간에 닦아내기도 하고, 뭐 휴지로 닦아내기도 하고, 저렇게 세밀한 부분은 등급붓 중에서 이제 작은 호스의 붓으로 나뭇잎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림 맨 앞부분에 풀숲 같은 데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번지기 기법 중에서 두 가지 색깔을,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섞으면서 번지기 기법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진하게 풀숲을 표현하려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뭐더 세밀한 풀숲이거나 더 형태가 뚜렷한 풀숲 같은 경우는 물이 살짝 조금 더 말랐을 때 불칫을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고요. 아니면 더 색깔을 진하게 타셔서 물을 적게 타고 물감을 많이 타셔서 얇은 붓으로 풀숲을 표현하면 더 세밀한 게 나오겠죠. 지금은 저렇게 번지기 기법도 같이 쓰는데, 물을 튀겨서 번지기 기법을 해서 이제 눈꽃 같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분무기로 이용하기도 하고, 휴지로 닦아내기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저렇게 저거는 이제 우선 한번 조색해서 발라놓은 게, 마른 후에 저렇게 마른 붓질을 하면 저렇게 가느다란 풀숲 표현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제 충분히 말랐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세필붓으로 진하게 색깔을 만드셔서 종이에 색감을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된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저렇게 가운데를 비비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저 안쪽이 약간 뽀얗게 안개 낀 것처럼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색 조절을 너무 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일부러 큰 붓에다가 이제 물을 적셔서 종이를 닦아내는 중입니다. 수채화 용지가 그람이 이제 높을수록 뭐한 300g 이상일수록 저렇게 잘 닦여요. 저것도 기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왼쪽 붓습도 완성한 된 모습이고요. 조금 더 아마 제가 닦아내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예, 아직도 살짝 부족한 거죠. 그래서 끝내는. 닦아내서 마지막으로 닦아내서 끝내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